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지뽕나무는 그 뽕나무과에 딸린 작은 키가 작은 나무죠. 성급새가 굳이 뽕나무를 닮았다 해서 꾸지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줄기에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가을철에 어디를 좀 닮았으나 어디보다는 훨씬 큰 열매가 빨갛긴 한데 맛이 괜찮습니다. 맛이 좋고요. 이 열매로 술을 담으면 맛도 좋거니와 양기 부족이나 요통 또 갖가지 간질환 등을 다스리는 데 뛰어난 약술이 됩니다. 특히 꾸지뽕 나무는 여성의 자궁암, 자궁염, 또 냉증, 생리불순 관절염, 신경통 등의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여성의 질병에 성약이라 할 만합니다. 또한 고혈압 좋은 어혈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관장과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염증에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이죠. 특히 그 구지방나무는 기름을 낼 때는 굵은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이 좋고요. 굵은 것일수록 기름이 많이 납니다. 최근에는 이 꾸지뽕으로 여러 가지 발효 식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꾸지뽕으로 만든 식초가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에 말씀드린 그런 유해한 성분들이 초산 발효, 알코올 발효를 거치면서 상당히 영양가라 같이 유해 성분들이 축적되어 상당히 효능을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꾸지뽕을 여러 가지 기름을 낼때 사용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꾸지뽕 기름을 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항아리에 그 양쪽에 그 짚을 넣어서 입기를 300천원 남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그 다슬기를 우리가 기름을 짜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새끼줄을 징징 감고 또 거기다가 진흙에 물을 이겨 갖고 3 내지 5cm 두께로 항아리 위에 왕겨를 10가문에 좀 쏟아붓고 불을 떼서 태우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다슬기를 그러니까 다슬기를 우리가 기름 낼때 하는 방식인데 꾸지뽕이도 이걸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이 기름으로 만든 우리 그 꾸지뽕 기름은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은 피부병, 또 무좀 또는 습진, 부드러운 부스럼, 피부 궤양 같은 쪽에 상당히 그 피부병이죠. 피부병에 상당히 효용이 뛰어납니다. 또 잇몸 염증이나 치주염 구내염, 인후염 등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기름은 또 폐암, 위암, 후두암 같은 인후 식도암 같은 각가지 암치료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꾸지뽕 자체가 원래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동물 실험에서도 각가지 그암 세포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음을 그 입증되었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같은 소화기관의 암이 주로 쓰이고 폐암이나 간암 환자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방사선 약물을 수술 정도로 악화된 환자들한테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지뽕 나무는 또한 잎을 차를 달아서 마실 수도 있죠. 또 가루를 내거나 알약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잎, 줄기, 뿌리, 껍질, 열매 어느 하나 부를 것 없이 모두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줄기를 물로 달이면 물이 약간 붉은 빛으로 돌죠. 굵은 줄기는 수십 번 달에 우려내도
같은 색깔이 물이 나고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로요. 차 대신 늘 마시면은 맛도 괜찮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질병이 걸리지 않으며 피부가 아주 아름답게 됩니다. 꼬지붕 자체는 원래 그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부인의 냉증, 생리불순, 대하, 뱃속에 덩어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꼬지붕 나무는 우리가 옛날에는 야생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야생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채취가 워낙 많아서 일부 뭐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지만 그래도 깊은 산중에 가면은 산에서 재배하는 산약초 중에서 이 꼬지뽕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꼬지뽕 나무를 직접 채취해서 열매를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줄기를 사용하신다든지 하면은 청정기에서 나는 거니까 더 효용을 볼수 있겠죠. 이제 꼬지뽕 활용법에 대해서는 뭐좀 전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그 수시로 장복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만성 간염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줄기와 잎을 약 예를 들어서 30 내지 60g, 조릿대 10 내지 15g, 오리나무 껍질을 30 내지 50g 을 예를 들어서 물한 대에 붓고 물이 절반을 줄을 때까지 달여서 수시로 상용합니다. 이러면은 만성 간염에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특히 간이 안 좋다든지 특히 요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지방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법으로 한번 달여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기술한 바 같이 한 반이 물이 반이 줄 정도까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쫄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액기스가 충분히 나와서 수분이 증발되고 해서 상당히 효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한국의 약초 꾸지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은 숨마실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